내 마음을 놀고 버티.
우리 리더들 사역이 힘들어요? 영적 침체가 오셨습니까? 우리 사역분들 하나님이 주신 기쁨을 잃어버리셨나요? 하나님이 주신 그 거룩한 마음, 나를 렘넌트로 삼아주셔서 나를 부르신 그 거룩한 마음들을 잃어버리셨나요? 왠지 모를 그 삶의 무게가 계속해서 나를 무게되어지고 그렇게 버틸 힘 없이 지금까지 꾸역꾸역 왔던 우리의 사역의 모습이었던가요? 우리 그런 신앙의 모습이었던가요? 리더가 아니고 어떤 사역팀이 아니더라도 여러분들 하나님이 내게 맡겨주신 그 삶의 자리에서 여러분들의 신앙을 버티고 정말 견디면서만 오셨나요? 오늘 이 시간에 우리 기도하기 원합니다. 하나님, 나도 모르게 찾아온 이 영적인 침체가 온전히 회복되어지기 원합니다. 하나님 안에서 새롭게 되어지기 원합니다. 우리는 늘 이상적인 것을 꿈꾸잖아요. 사역 정말 멋있게 되고 사역 정말 즐겁게 되고 우리가 하나님이 맡겨주신 이 사명을 어찌하든지 정말 우리가 동역하며 함께하며 즐겁게 나아가야 된다는 어떤 그런 이상적인 모습만 우리가 갖고 내가 신앙생활로 또는 사역의 자리에서 내가 이해하는 이 모든 것들이 여전히 지금 아직도 바닥 가운데 있고 정말 어려운 가운데 있다라면 기도합시다. 하나님, 그 음성 듣기 원합니다. 하나님이 어떤 하나님이신지 내 마음속에 다시 한번 부여잡는 시간 되어지기 원합니다. 하나님이 나를 그렇게 붙드시고 내게 말씀하시고 때로는 나를 먹이시고 때로는 나를 입히시고 나를 지우시면서 나에게 그 사역의 길로 나를 계속적으로 이끄시지만 하나님 내가 버틸 힘 없어 내가 나아갔던 하나님을 잃어버린 채 내가 나아갔던 나의 그런 모습이었다면 다시 한번 오늘 이 시간 하나님 사명을 발견하게 하시고 다시 한번 하나님의 음성을 듣게 하시고 다시 한번 하나님을 찾으며 나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사람인지라 연약합니다. 하지만 그 연약함 속에서 다시 한번 일어날 수 있는 은혜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엘리야와 같은 그런 탈진의 상태가 아니라 이제는 회복되어져 하나님 앞에 온전히 영광 돌리며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엘리야가 오히려 세상을 향하여 하나님을 조롱하는 이들을 향하여 오히려 그들을 조롱하고 너희가 쫓던 너희가 생각했던 그 신은 어디 있느냐, 너희가 쫓던 그 힘은 어디 있느냐 말하며 그렇게 당당하게 나아갔던 그 모습들 우리가 다시 회복할 수 있기를 주여 소망합니다. 하나님, 오늘 지치고 고난 영혼들 오늘 이 앞으로 나오십시오. 기도하겠습니다. 안수하며 기도하겠습니다. 그냥 나오세요. 괜찮습니다. 그리고